sagen sehr deutlich, dass die Tür für Gespräche offen bleibt. Und in diesem Sinne ist auch das morgige Treffen der Eurozonen-Chefs der Staaten zu verstehen. La porte est ouverte aux discussions. Et il revient maintenant au gouvernement d'Alexis Tsipras de faire des propositions sérieuses, crédibles. 자, 어제 그리스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채권단의 긴축안 거부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긴장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지금 독일 총리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담화 비슷한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이제 긴축안,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 거부를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얘기를 보면은 그리스에 사정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가 그 긴축안을 거부를 하면서 이제 채권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심일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걸복걸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든 그리스를 구슬러서 유로존을 끌고 가려는 이런 입장입니다. 유로존을 끌고 가려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두 사람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입니다. 두 사람은 유로존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가 긴축안을 거부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안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그리스에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죠. 내일 저희 그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들이 유로존 정상들이 만나게 됩니다. 19개 총리 19개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리스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리스가 자신들의 협상안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이 되기로는 그리스가 요구를 하는 건 30% 채무를 탕감해달라. 네. 그리고 구제금융의 만기를 20년 연장해달라. 20년이나? 예, 20년을 예. 연장해달라.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같은 요구안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확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이 2.4% 넘게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2.9%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조금 그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기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고비는 내일 그 유로존 정상회담에 해서 어떤 내용의 얘기가 오가느냐가 1차 고비가 될 거고요. 예. 두 번째 고비는 20일에 유로존에서 갚은 다른 채권들로부터 빌린 그리스가 빌린 채무가 한 5억 유로 정도가 예.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아마 못 갚게 될 텐데 그때 2차 고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여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불안한 금융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시청자분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하면은 문화유적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뭐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그런 나라인데 아니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로 유리한 여건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렵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CG를 가지고 그리스가 지금까지 밟아온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그리스가 사실은 재정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981년까지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예, 괜찮은 지금 현재는 나라였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30% 되니까 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1981년에 안드레아스 파판드라우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예. 이 복지 파퓰리즘 정책이 잉태가 됩니다. 아, 파판드라우 총리의 취임 일성이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국민이 원하는 걸 모든 것을 해주겠다. 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가지 못하면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예. 마구 재정을 쏟아부어서 국민들의 복지 지출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 없다는 교훈을 잊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과도한 복지 지출로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1999년에 유로존이 출범을 할 때 네. 유로존에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런 재정 상태 때문에 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랬다가 2001년에 유로존에 결국은 가입을 했는데 이건 독일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들이 유로존의 유로 통합을 좀 확대를 해보겠다 이런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를 가입을 시켰죠.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유로존에 가입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좀 재정 상황이 안정이 됐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환율이 좀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 파탄을 일시적으로 모면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사단이 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아, 이때 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더 어려움을 겪었겠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표적인 현상이 뭐였는가 하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 나라에 뿌린 투자 자금을 전부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 2010년에 IMF하고 EU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한 거고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신청차장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지 혜택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예. 연금이 그리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이 가장 후하다? 그렇습니다. 예. GDP 대비로 연금 지출액이 17.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독일이 그러니까 GDP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돈을 국민들에게 매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엄청나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연금 수령액을 한번 보면은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은퇴 직전 소득의 95%를 연금으로 지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저희가 지난번에 40%를 50%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었죠. 한번 사단이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리스는 95%를 지급을 그러니까 하죠. 독일이나 프랑스도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42에서 50 정도인데 이 나라는 95%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로자 근무 시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면은 근무가 예. 끝납니다. 2시가 지나면 가족들하고 해변가에 예. 나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낮잠을 예. 즐기고 이게 지금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가 이러다 망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요. 공공 부분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월급이 GDP의 무려 50%가 공무원 월급으로 나갑니다. 대단하네요. 공무원 숫자가 8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일하는 근로자의 5명 중에 1명이 공무원입니다. 네. 자,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177%까지 올랐어요. 작년 말에 177%입니다. 네. 이거 거의 뭐, 재정이 파탄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정치 지도자라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했을까요? 계속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이러다 망한다는 거 누구보다 지도자들이 잘 알았을 텐데. 복지라는 게 달콤하거든요. 예. 공짜로 복지를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국민은 없고요. 그렇게 공짜 복지를 주겠다는 정치인한테 표를 안 주기 쉽지 않겠죠. 그러겠네요. 그런 달콤한 욕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복지 정책을 남발을 해서 표를 얻으면서 정권을 유지해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성원 변호사님, 그리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의 과도한 복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아, 당연한 게 많죠. 이 과도한 포퓰리즘이 우리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정부도 그 똑같은 지금 전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과도한 복지는 결국은 그 조달할 재원이 없으면 결국은 뭐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 그리스가 믿었던 것은 설마 우리가 유럽 문명의 원조 국가인데 다른 우리의 문화를 그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이 설마 우리가 잘못됐을 때 모른 척 하겠느냐. 결국 ECB라고 유럽 중앙은행을 ECB라 그러죠. ECB에서도 그리스 이 잘 안 되면은 ECB 돈으로라도 메꿔주겠지라는 예. 그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배짜라 심리죠. 예. 예. 그래서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천하태평으로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그러네요. 신청차장.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이 참 의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인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어차피 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건지 이
거부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달콤한 복지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다. 그리스 국민이.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채권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긴축안을 여러 가지 연금을 줄여라, 세금을 늘려라 여러 가지 긴축안을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그 반감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첫 번째 요인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존이 말하자면 네.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리스를 유로존에 붙잡아 놓고 싶어 한다.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지만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다른 방안을 한번 내놔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 다른 재정이 안 좋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이탈리아랄지 스페인이랄지 아일랜드랄지 이런 나라들도 너도나도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지금 유로존 지도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상황을 좀 악용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탈퇴해도 손해볼 게 없다. 이런 네.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예.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탈퇴를 해도 우리가 그런 관광 수입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자신감. 네 번째로는 독일과 이 과거사에 대한 앙금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래요? 이건 뭐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리스가 독일로부터 3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 나치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리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런 독일에 대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채권 국가인 독일이 이런 이번 구제금융 협상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독일과 이런 협상을 계속 이끌어가야 되느냐, 예.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앙금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신 차장님 말씀하신 더 보태자면은 그리스가 사실 그리스 정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와 심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깝죠.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그리스의 그 나토 탈퇴, 유로존 탈퇴가 나토 탈퇴로 이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오바마 나토라는 건 유럽을 지키는 그렇죠. 방위 체계죠. 예, 그 지정학적 예. 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랑드나 메르켈 총리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그게 있고 지금 우리 신 차장이 마지막에 독일과 과거사에 대한 앙금인데요. 좀 과거사는 과거사고 또 현재도 앙금이 있습니다. 현재도 왜냐하면 유럽이 그 통합되면서 지금 유럽 사람들 못 사는 나라들 특히 독일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많습니다. 예. 독일이 유럽에 못 사는 나라들의 그걸 이용해서 독일 제품을 팔아먹는다. 아, 예. 그러니까 가난한 기아 수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독일이 막대한 지금 무역 흑자를 이룩한 게 이 통화가 통합되면서 유로로 이 독일이 이 못 사는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들 부는 축적하고 우리는 못 살게 내버려 둔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통화는 통합되는데 유로로 재정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재정이 통합됐으면 어떻게 재정정책을 써서 못 사는 나라를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게 각자 통합이 안 되니까 각자 중구난방이 되니까 예. 지금 유럽의 문제가 유로존의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자 지금 양쪽이 어쨌든 독일과 그리스가 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이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 두 사람 표정이 달라요. 치프라스 총리는 이 안이 부결됐는데도 여유만만입니다. 표정을 보면 여유만만이고 네. 메르켈 총리는 보면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자,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여유만만한 건지 야, 만 40세 총리가 됐네요. 세상 최연소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이 치프라스 총리는 원래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고등학교 예. 때 공산당 청년회에 가입을 한 그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개혁 반대 시위를 주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전국 대학생 연합의 중앙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그런 학생 인물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테네 그 기술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을 해서 졸업한 후에는 잠깐 건축회사에 다니기도 했는데 곧바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2006년에 30살의 나이에 아테네 시장에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10% 넘게 득표를 해서 3위로 득표를 해서 꽤 주목을 많이 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진보 진영의 아주 길이 나다. 강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의 총수가 2009년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총수가 돼서요. 한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이 여당이 되면서 그때 총리가 됐는데 그때 취임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채권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더 이상? 예, 더 이상 채권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게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겠다라는 게 취임 일성이었거든요. 그 공약대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표정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 대충 읽히는 그런 상황인데 메르켈 총리는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겠어요. 네, 메르켈 총리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로존은 그리스를 유로존으로 붙들어둬야 되는데 만약에 유로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 유로존이 붕괴될 위험이 꽤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유럽의 통화 통합을 파괴하는 인물로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인물로 기록되기는 싫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일 국민들이 그리스 국민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리스에 지원을 해줘서 그리스 사람들이 저렇게 복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스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 하는 게 독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독일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딱 끼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노수련. 네. 자, 우리가 뭐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껴야 되고, 우리 금융시장 불안해지고, 앞으로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게 참 많습니다. 네. 그 타락한 정치가 타락한 국민을 낳는지, 예. 아니면 타락한 국민이 타락한 정치를 낳는지 사실 선우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의 경우에 보면은, 바로 지금 그 복지 혜택에 젖어서 국민들이 그 임금도 가령 뭐 70% 올리고 특히 유로존 가입 이후에 그 두 배 가까운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유로존에 가입했으니까 유로존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리고 무책임한 환상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부풀려 왔고 예. 그러한 데서 부풀려진 문제를 수술하기 위해서 사실 긴축정책을 감행했거든요. 근데 긴축정책에는 무지무지한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예. 또 월급이 반이 깎이고 이런 고통을 그 고개를 넘어서야 되는데 고개를 넘어섬지 못하고 못 참겠다라고 들고 나오면 그 국민을 또 선동해서 하는 좌파 지금 연합이 예. 이 정권을 잡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이 함께 박수를 마주쳐야 그 언덕을 넘을 수 있다. 우리가 과거 IMF를 극복했던 전례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 것이죠. 예, IMF 때 우리가 그렇게 극복을 했는데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네. 우리는 그리스에 돈 많이 안 빌려줬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크게 많이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대외 채권의 한 0.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연쇄적으로 그게 효과가 우리에게 올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빌려준 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타격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경제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